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에 앞서서요. 시장을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는요. 초반부터 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장의 마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양시장 모두 투폭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0.1%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된다면 양봉으로 좀 전환이 가능한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좀 떨어지고 했던 이유는 결국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좀 약했다라는 거죠. IT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힘이 좀 약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특히나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하락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아침에 약간의 충격이 좀 있었을 뿐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회복 중입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그렇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국내 증시도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낙폭의 절반 이상을 이미 되돌려 놓은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쉬어가는 그 흐름조차도 굉장히 약한 조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뭐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국내는 미국 증시보다 상당히 상승폭이 작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를 안전 자산으로 비유를 하고요. 국내 아시아 한국 증시를 좀 위험 자산으로 구분을 지어 본다면 그동안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약간의 좀 불안감들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안전 자산 쪽으로 먼저 자금이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 좀 풀려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좀 많이 올라왔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결국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하면 국내 증시 역시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 역시도 상승폭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할 텐데 참여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화 참여 방법과 그 다음에 유튜브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전화를 먼저 주세요. 02-3772-0269번이고요. 만약에 전화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다음에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용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SK 케미칼, 예. SK 케미칼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7,400원에 20%예요. 187,400원에 20%요? 예. 아, 매수는 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거네요. 아, 그때 코로나 왔을 때 그때 바로 해가지고 그걸 눈 좀 탔습니다. 아,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 거의 2년 정도 가까이 된 거 아닌가요? 예, 42만 원대에 있습니다. 아이고,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단가가 낮춰진 것도 지금 높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았죠? 예. 다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 이야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참 희한한 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SK 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31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예. 10만 원까지 빠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원래 주가가 올라가는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죠. 가치와 성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게 주가를 결정짓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 가치하고 성장성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걸 거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네. 2020년도 당시에는 이제 백신 관련주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어요. 예. 그래서 SK 케미칼 역시도 지금 거품이 제가 볼 때는 지금 30만 원의 고점까지 해서 지금 떨어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거품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조금 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요 가격에서는 저점이라는 게 10만 원 정도를 깨고 나서 지금 자리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예, 예. 근데 18만 원이라는 가격을 일단 추가 매수는 어렵고 저는 이 기업을 만약에 이제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14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예. 한 번의 기회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예. 그 기회라는 건 이제 매수가 회복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지금 이제 손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줄여놓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은 14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좀 정상화 좀 돼줘야 그 다음을 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14만 원. 예. 근데 만약에 예. 말이죠. 만약에 이 기업이 여기서 올라 반등 없이 그냥 좀 더 밀린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거품이 완전히 안 빠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품이 이제 완전히 빠지면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예. 여기서 추가 매수는 만약에 이제 하실 때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더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예. 뭐 7만 원 근처에 온다거나 그러면 예.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 올라오게 된다면 14만 원에서 전화 한번 주시고요. 다시. 그 다음에 예. 혹시 떨어지게 된다면 7만 원 부근에서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오시안. 14만 네. 2,500원에 20%거든요. 근데 조금 네. 전에 네. 뉴스가 나오더라고 폴리실리콘을 해제했다고.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시는데 지금 뉴스가 네. 나온 게 그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인가요? 예? 지금 조금 전에 이게 뜨더라고요. 공급 계약 해지 소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건 이거는 악재인 거예요. 아니 그거예요. 그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이요. 예. 잠깐만요. 지금 뉴스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뉴스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OCI. 예. 자, OCI를 다시 한번 검색해서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인 거거든요. 그렇죠. 1,78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예요. 예. 체결했다는 건 좋은 거지만 해지했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아, 계약이 뭐, 취소했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오늘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OCI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그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된 게 있어요. 인플레 법안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미국이 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폴리실리콘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주가를 보면은 이제 이 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을 때가 지금 보면 10시 좀 넘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요 해지 소식이 물론 악재긴 하지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OCI는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14만 6천 원이라면 뭐 지금 손실 중이잖아요. 네. 해지됐다고 해서 이거 좀 떨어졌다고 해서 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럴 거였으면 미리 팔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OCI는 지금은 잠깐 이제 악재가 나왔으니까 잠깐 주춤했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네,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수 가격이 14만 6,500원이니까 만약에 제가 그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뭐 비중은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한 15만 원 정도까지 일단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정책 이슈가 좀 많아요.
그때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올라오면 정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네. 그 만도 여쭤보려고 하죠. 만도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6만 2천 원. 네. 15%요. 6만 2천 원에 15%요? 네. 자, 6만 2천 원이면은 이 기업도 지금 사신 지는 꽤 오래되신 것 같네요. 네, 계속. 네. 혹시 일전에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만도? 딱히. 아, 그래요?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 이 가격대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만도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뭐 똑같아요. 만도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여야 부품 업체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도의 경우에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이 좀 더뎌요. 그래서 만도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약간 좀 올라가다가 좀 더딘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업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사는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만도 회사 네, 좋은 회사예요. 회사는 네, 자본금도 그렇고 좋은데. 맞아요. 네, 기술력도 좋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회사는 좋지만 주가라는 건 이제 같이 공동체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동차면 자동차 같이 움직이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아마 만약에 개별적인 어떤 큰 호재가 있지 않다면 보통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도는 지금은 좀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6만 2천 원이면 얼마 그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지금 올라갈 때가 좀 더뎌서 그렇지 아마 6만 2천 원 그 매수 가격 오면 그때만 잘 빠져나오시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네. 올라온다는 말씀인가요? 네,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절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가격 여기에서는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손절이라는 건 물론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네네.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 이 기업이 아, 다시는 이 가격이 오를 수 없어 라는 판단이 네. 들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좀 더딘데 라고 손절했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면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도는 매수가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전 기술이고요. 한전 기술이요? 네, 71,500원에 30%입니다. 71,500원에 30%요? 네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 조금 네. 수익이 났는데. 네. 얼마까지 올라가서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전화 잘 주셨어요. 우리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 한전 기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사실 우리가 원자력 뭐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증권가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 네네. 이제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 쪽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원자력 원전이라는 건 정책으로 이제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하고 같이 협약 체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그렇죠.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청자분처럼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놓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올라가는 가격이 이제 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거기다 비중이 네. 30%란 말이죠. 그러면 네. 제가 이 종목을 그 가격에 샀다. 그러면 일단 분할로 조금씩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30%니까
오늘 같은 네네. 경우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살짝 힘이 없네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양봉으로 탁 시원하게 올렸으면은 괜찮았는데 오늘 약간 네네. 힘이 없다는 건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징후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10% 정도는 먼저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주말 동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10% 먼저 정리 오늘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일단 위쪽으로 8만 원 정도. 네네. 8만 원 정도 오면은 나머지 10%를 또 정리해놓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8만 5천 원 정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볍게. 네. 그냥 다 갖고 있으면 흔들려요, 계속. 주가가 막 떨어지면, 아, 이거 팔 걸 그랬나? 막 이렇게 되고요. 올라가면 막 흥분하게 되고, 막 이래요.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오늘부터 정리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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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이거, 제가 네. 금방 이 전화 통화가 됐는데, 네.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종목 얘기를 해주시네. 저는 저걸 물어봤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요? 그 LX 세미콘을 물어봤는데, 네. 뭐, 딴 어떤 원전주를 얘기해 주시네. 어떤 종목이. 아, 지금 앞에서 다른 분하고 먼저 통화를 했던 거고요. 아, 지금, 그래요? 예, 방금 이제 연결되신 거예요. 아, 예, 알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LX 세미콘을 어제 네. 뭐 회사가 아주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아, 네. 뭐, 일단 단가보다도 지금 좀 떨어져 있고, 네. 매수세가 지금 실종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오, 그래요. 이걸 지금 손절을 지금 그냥 확 해버리고, 네. 뭐 좀 올라갈 거로 갈아타야 되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요. 이 종목을 지금 어제 매수하신 거죠? 예, 어제 했어요. 약간 단타 개념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단타는 아니고 이제 쭉 보유를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네. 예. 또 근데 오늘 또 떨어지니까. 예. 예, 생각 외로 안 무거워 보여서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럼 아마 어제도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제도 갑자기 떨어지고 그다음 오늘도 연이어서 떨어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좀 약간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예. LX 세미콘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뉴스가 떴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어제 한번 딱 올라갔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지금 오늘 예. 또 떨어진 거고. 근데 주식이라는 예. 게요. 예.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그냥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모든 기업이. 예. 그래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건 이건 좋은 네. 거죠. 덩치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들을 막 매수하지만 작은 종목들을 매수 잘 못해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급도 더 잘 들어올 수 있고 재료는 분명히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재료 나왔다고 해서 바로 탁탁탁탁 올라가 주면 그러면 네. 사실 누가 이렇게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예. 그래서 오늘 막 떨어졌을 때 만약에 팔면 내일 또 갑자기 월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 이 종목을 앞으로 좋게 봤고 그래서 나는 투자를 좀 길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예. 이거는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예. 매수를 한 번에 60%를 매수해서 아마 더 겁이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에 매수를 했지만 이제 모든 종목들이 항상 매수하고 나서 좋은 기업이라도 바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 한 번에 많은 비중을 매수할 게 아니고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럴 때는. 네. 다음에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 그것만 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LX 네. 세미콘의 경우에는 뭐 이전 상장 추진한다. 이거는 재료는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오늘 네. 주가가 떨어졌다. 거래 많지 않아요?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래가 없어요. 네, 네, 오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원래 대량 거래 들어오고 나서 다음에 조정이 예. 본통 나와요. 그래서 예. 이 종목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11만 원 정도 가격대 오면요. 그때는 예. 비중 절반 줄여 놓으세요. 그러면 조금 예. 더 불안하지 않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 저기요. 네. 아, 근데 하나를 더 이렇게 상담을 혹 드려도 될까요? 아, 그건 지금 다른 분들이 계속 전화 연결을 좀 예. 기다리고 계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5%고요. 네. 1950원이요. 15%에 1950원. 네, 1950원. 아, 그래요. 네네. 이 종목 상담이 참 자주 와요. 대한전선이.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왜 이렇게 이 종목 유혹을 할까요?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아서? 그러게요. 어떤 종목에 유혹당하셨어요? 뭐가 이렇게 좋아 보이셨어요, 이 종목이?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아, 그래요? 좀 오래됐거든요. 대한전선을 매수하신 분들은요. 네네. 대부분 다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갈 것 같다? 거기에 내포된 건 그때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2021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힘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아 올라가면 시원하게 올라가겠구나. 그죠? 그래서 네. 올라가면 수익 한번 크게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진짜 맞았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해서 매수해서 되는 게 없어. 항상. 이게 그렇게 해서 항상 손해를 많이 봐요. 네, 과거의 주가는 중요치 않아요. 네, 네.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요. 대한전선도 물론 이 회사가 뭐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 이 종목의 주가 등락이 그렇게 심하다는 건 이 종목은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세력, 네.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세력과 싸워서 개인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네. 많이 한 개인들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좀 안 하고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하고 시간적으로 네. 계속 이제 지켜볼 수 없고 그런 분들은 네. 당연히 당하는 거죠. 네. 대한전선은 올라올 때 팔면 돼요. 근데 올라올 때 못 파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못 팔아요. 네. 근데 원칙만 잘 지키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올라온다라는 개념은 매수가 회복, 뭐 19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 네. 2,000원 올라오면 팔면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2,000원 올라오면 그냥 파세요. 2,000원 올라오겠습니까? 지금 가격 차이 얼마 안 돼요. 네? 가격 차이 지금 얼마 안 나니까 그 정도의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네, 네. 제가 움직이는 네. 뭔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네, 갑자기 네, 확 네. 올라갔다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예, 예. 즉 막 올라왔는데 아, 더 가겠지, 더 가겠지. 좀만 기다려볼까? 이러다 못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네. 올라올 때만 그냥 절 딱 팔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포스코 네. ICT예요. 포스코 ICT요? 네. 네. 8,500원. 네. 8%입니다. 8% 매수하셨어요? 8,500원에? 네, 8%요. 아, 이 종목도 오래되셨네요. 네, 아주 오래됐어요. 네. 포스코 ICT는 좋은 회사인데, 그쵸? 네. 근데 참 다 좋아요. 상장된 회사들 중에 뭐 나쁜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수익을 주는 회사는 또 좋은 회사고, 또 나에게 또 고통을 주는 회사는 또 나쁜 회사고, 뭐 이렇잖아요. 네, 현재가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죠? 제가 1년 6개월 됐는데요. 네. 그 1년 6개월 전에 제가 네.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매수했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처음 했을 때, 네. 시작하자마자 매수했는데 지금까지 손실 중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한 가지예요. 공부를 안 하신 거지. 그쵸? 네. 처음에 주식할 때 그냥 계좌 개설하고 남들이 이제 딱 하니까 그냥 계좌 네. 개설한 다음에 그냥 산 거잖아요. 그쵸? 네. 바보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이제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네.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면허를 먼저 따요. 자동차 네. 시동을 어떻게 걸고 그 다음에 주행할 때 어떻게,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회전할 때는 깜빡이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면허증을 따고 나서 운전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 준비하지 않고 그냥 덜컥 사면 지금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쵸? 많이 힘들어요. 돈 손해도 많을 거고요. 이것 때문에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괜히 나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 더더욱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행히도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기업이 이제 안 좋은 기업, 이제 안 좋게 마감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즉 올라올 수는 있는 기업이에요. 기다리면. 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8% 비중이잖아요. 그죠? 네, 매수비중 8%인데요. 금액이 네. 커요. 그렇죠. 금액이 크시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도 사실은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추가 매수는. 근데 지금 매수하면 안 되고요. 추가 매수한다면 5,5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정도 네. 가격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금액이 크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뭐 3% 정도? 그 정도만 네. 추가 매수해도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해서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금액을 대충 네. 추가 매수해서 제 그 평당가를 네. 한 7,500원 정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8,000원 정도 해야 되나요? 제가 비중은 그 금액을 추가 매수해서 맞출 필요 없고요. 비중 네. 말씀드렸죠. 한 3% 정도만 하세요. 더. 3% 네. 정도면 지금 8%니까요. 사실 이게 네. 8%잖아요. 그러니까 3%만 네. 더 하시면 11%가 되죠. 그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얼마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그 네. 정도만 하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보면은 이제, 내 가격이 회복이, 그 매수한 가격, 평균 가격에 회복이 되면 그때 네.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더 이상 주식을 혼자 사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또 다른 종목 사면 또 이렇게 돼요. 네. 왜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되, 종목은 더 이상 사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조금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네. 내가 이걸 왜 이거 샀지?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는 금액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작은 금액으로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실력이 늘면 금액을 그때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한 달 전쯤에 네. 조몽환님한테 상담했던 네. 프롬 기술.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650원에 비중 100%입니다. 1650원에 100% 비중이요? 네. 한 달 네. 전에는 네. 8,100원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도 오늘은 현재 뭐 9,200원 뭐 이렇게 대충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그때 한 달 전쯤이니까 저도 자세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네. 이 종목이 이제 좀 반등이 좀 빠르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좀 빨리 딱 왔을 때 잘 팔고 나와야 된다. 혹시 네, 오늘도 장중에 그죠? 최고점 1,300원까지 왔었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뭐 있어서 네. 팔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오늘 급등이 나와서 다시 전문가님한테 조언을 듣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1,650원이잖아요. 매수 가격이. 네. 근데 100%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아마 시청자분도 이거 이제 꼭 회복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지금 손실을 줄이고라도 나오고 싶은 심정인 거죠. 아니 그럼 뭐 본전치기라도 하려고. 왜냐면 이게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100%다 보니까 네. 이게 뭐 1%만 해도 진짜 엠마트 사람 뭐 진짜 큰 뭐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매수하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아. 제가 지금 보면은 말씀드리면요. 아.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100%를 샀다는 건 나는 100% 확신을 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예. 근데 100%가 아닌데 100% 확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네. 저기 포트를 짜봐야 그 당시 한 달 전에는 막 빠지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요거 사오고 어차피 빠질 거요 한쪽만 몰빵해서 네. 막 먹는 게 빠져도 좀 뭐 죽든 살든 둘 중에 하나다 이래야 들어갔는데 뭐 한 달 내도 고통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잘 되면 살 수 있지만 네.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시청자분도 이거 만약에 잘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또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고생했어도 잘 나오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0,300원까지 이번에 올라왔던 것도 진짜 이건 네.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 저기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뭐냐면 네. 그런 기술을 제가 뭐 알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남북 경협주 철도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8.15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님이 또 그 북한 비핵화하면 네. 뭐 이렇게 대북 지원을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 뭐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거의 원전 근사치까지는 왔는데 네. 뭐 이런 호재는 뭐 없는지 네, 이게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북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장담을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버리면 그 시나리오대로 안 돼 버리면 어때요? 큰일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예. 자꾸 그런데 꽉 비비려고 하지 마세요. 딱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하고 나오면 되고요. 저는 네. 약간의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10,650원이잖아요. 네, 네. 10,600원 정도에 그냥 걸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10,600원에. 그럼 50원 차 이 정도 손실 감내해야죠. 그 정도는 뭐 참을만 합니다. 네. 네. 10,600원에 그냥 이게 매일매일 걸어주세요. 왜냐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떨어지면 그때 뭐 또 전화해서 그때 못 팔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10,600원에 그냥 걸어주세요. 올라오면 그냥 팔고 그냥 팔리게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호텔 신라 78,000원이요. 78,000원, 30%. 네. 자. 호텔신라가 78,000원이면 매수를 몇 개월 됐어요. 그렇죠. 몇 개월 됐어요. 8만 원에 사고 다시 또 사고 해서 78,000원 했는데 너무 네. 일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 이제 좋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좋을 때는 잘 벌겠지만, 안 좋을 때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럼 주가도 역시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이 회사가 일단 믿을 만한 회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 이제 이 회사가 네. 좋은 시기일까요? 안 좋은 시기일까요? 지금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은 시기죠.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런데 자, 네. 주가를 좀 길게 한번 보자고요. 지금 화면에 네. 이제 차트를 잠깐 잡아드릴 텐데 네, 네, 네. 이 회사의 주가를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이렇게 네.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멈춰있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즉 일정 구간 안에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보면은 가격이 어느 가격 정도에 위치해 보여요? 높은 가격에 위치해 보이나요? 아니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떨어진 가격.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네.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추가 매수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근데 지금 네. 비중 30%는 네. 작은 비중은 아니에요. 네.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이제 현금이 있다면 네. 업종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업종은 네. 좀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이 네.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시장은요, 업종을 네. 좀 분별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한 종목에 막 이렇게 막 올인하는 것보다는. 업종을 분배해야지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호텔신라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이 비중 기다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위쪽으로 아. 목표 주가 먼저 한 9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팔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만 원이요? 9만 원이요. 오늘? 네. 9만 원. 9만 원 올라오면 그럼.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놔두시면 올라왔을 때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뭐 내년쯤이나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투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저거 어떻게 좀 기다려. 아,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뭐 저거는 그냥 뭐 놔두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 손실이에요. 맞아요. 손실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또 다른 그렇게 빠른 종목 또 찾아가 또 물려가지고 손실. 그게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 네. 내가 내 스스로의 내가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요. 내 스스로의 실력을 잘 인지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말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만큼의 능력이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매매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9만 원까지 가면 멘토님 혹시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사가지고 줄이면 안 될까 단가를?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도 많은데요. 이게 이거 고집은 안 돼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네. 종목은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 종목 비중도 30% 넘어가면 안 돼요. 상승장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장에서 와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건 진짜 내가 운명처럼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비중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매수 가격은 37,000원이고요. 15%. 비중이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37,000원이면 지금 매수 가격이 좀 위쪽에 좀 높게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기업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세가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대표주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황이라는 건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나 테스나의 경우에도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도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뭐 지금까지 어떤 실적 안정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매수가 정도의 회복은 금방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굉장히 높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 필요 없이 위쪽으로는 제가 볼 때 39,000원 정도까지만 보신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 3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고요. 18,700원에 30% 더 모아가도 될까요? 뭐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자, 코스모 화학 보겠습니다. 지금 30%.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수익 중이신데 여기서 주가 또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자,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요. 추가 매수라는 건 이제 종목을 모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모아간다는 표현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모아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 매수라고 하죠.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아간다라는 건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또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좋아질 거야라는 뭐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가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흔들리고 있다는 건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이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일단 10% 정도는 분할 매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쪽으로 2만 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아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으면 일단 기다리셨다가 반등 시 2만 3천 원 정도 가격 오면 또 10% 정도 분할 매도 또 한 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점차 정리해 나가세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 기업은 17,000원 아래로 떨어져야 그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인데 그냥 손실로 바뀌면 아쉽잖아요. 지금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이노 와이어리스네요. 32,000원에 10%. 자, 이노 와이어. 자, 이 종목도 참 힘든 종목이죠. 3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그래도 오랫동안 좀 참고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 자체가 결국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5G라든지 통신 관련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와줘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주가 상승이 워낙 컸어서 저는 주가 조정이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전히 하락 추세고요. 그렇죠? 추세 자체도. 그래서 적절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보다 좀 위겠죠. 적절하게 매수가 위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좀 빠져나올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4,000원 정도? 그래서 매수가보다 위잖아요. 그래서 34,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34,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6,200원에 30%요. 36,200원에? 네. 30%네요? 네네.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36,200원에 매수하셨어요. 어떻게, 누가 사라 그랬어요, 주변에서? 아니, 무상증자 한다고 유튜브에서 그러길래요. 네. 조금 샀었는데 어저께 확 많이 들어갔는데 어저께 17% 빠지고 오늘 또 빠지네요. 평소에 이런 종목을 좋아해요? 아니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왜 이건 사신 거예요? 안 좋아해요. 그러게, 현대사료였을 적에. 네. 좀 해서 재미 좀 봤어요. 아, 그놈의 그 재미 때문에. 뭐 이렇게 재미를 보려고 하세요? 재미를 볼 거면 다른 걸 하세요. 주식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재미를 본다는 말 표현이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이제 낸다는 거잖아요. 물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단기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수익을 내서 이걸로 막 우리가 뭐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목적은 아니에요. 네. 재미를 보는 만큼 또 나중에 실패했을 때 그게 충격이 커요. 이런 종목들은.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런 약간 위험하다, 내가 감당이 되지 않는 종목은 애초에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종목이 손이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이 36,200원이면 오늘도 반등이 없거든요. 네. 만약 이것도 이제 테마로 지금 움직인 거라 사실. 네. 저는 오늘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네. 월요일날 한번 보세요. 네. 월요일날 만약에 반등이 없으면. 네. 이 종목은 그냥 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가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여기서. 네. 밑에서 거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막 터지려고 해요. 거래가 여기 들어왔던 거래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벌써 이때 그 가격대, 버티고 있던 가격대 못 버텨요. 손실로 바뀌어버리면 이때 샀던 물량들도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손실이 커지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 보고서 결정을 하되 반등이 없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반등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23,800원. 오늘 저점 가격이죠? 23,800원 손절가로 잡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럼 반등이 나오면 많이 나오나요? 반등이 나오면 제가 볼 때 3만 원 정도 부근? 3만 원 부근이요? 네, 3만 원 부근에서도 나오셔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음부터 재미 보려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재미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종목 선택할 때는 좀 더 신중히 하세요.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XM이고요. 네. 4,600원에 한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4,600원에 10%요?
네, 며칠 전에 4,500원대에서 네. 네, 조금 일부 팔고요. 네. 남겨놨는데 네. 쫙 빠져가지고 네. 다시 자리에 올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팔아서 다행이네요. 네. 근데 다 팔았으면 약간 좀 후회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네. 원래 주식이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팔아도 아, 네. 후회고요. 안 팔아도 후회예요. 아, 네. 근데 XM은 지금 거래를 보니까요. 최근에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터졌어요. 100만 1000원. 그리고 거래를 잠깐 볼게요. 평소에 거래가 없다 거래가 터졌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요.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8월 17일에 하신 거죠? 네네. 그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원래 그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네. 근데 네. 떨어질 때는 거래가 많다는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다는 건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떨어질 때는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래가 많다는 건. 그래서 지금 XM은 약간 분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비중은 좀 줄여놓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 기업 주가가 약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답답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이번처럼 올라왔을 때 팔 수 있는 기회는 또 줄 거거든요. 네. 그때 나머지도 결정을 잘 하시면 돼요.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저는 그냥 4,500원. 아. 다시 올라면 4,500원. 부딪힌 거거든요, 이 자리가. 아, 네. 부딪혔다는 건 뭐냐면 매물대가 좀 많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매물 소화시키고 그런데 매물 소화시킬 때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시간이 다시 조금 걸리고 다시 또 매물 소화시키려고 또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네. 또 걸리면 다시 또 시간이 길어질 거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매물대 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뭐 악재나 아니면 실적이 좋다고 들었는데 또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화면 잠깐 보면요. 네.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된 거 잘 보세요. 이 가격이 지금 매수한 가격대예요. 이렇게 그어놓은 가격이. 근데 보통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나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 나오면 이 자리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네. 화살표를 제가 찍어드리고 있죠. 그죠? 네. 이 자리가 지금 사람들은 떨어지면 산단 말이죠. 떨어지면 또 사요. 왜? 반등이 나오니까. 그죠? 차트 보고 사시는 분들 이렇게 사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아, 네. 그죠? 이 자리 때 보통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데 이 자리에 매수한 사람들은 어때요? 물려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매수가 오니까 네. 파는 거예요. 물려 네. 있다가. 네. 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주식 초보이신 분들도 공부를 좀 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지금 모르죠, 그쵸? 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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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갈 확률은 없나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지금은 장담할 수 없어요. 아... 근데 만약에 계속하다 못 뚫으면 주가는 더 빠져요. 아, 네. 네. 하락 압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올라오면 잘 파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여기서 상담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남은 시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